애들 초등학교를 몇 군데 다녔어? 한 6번, 5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 이게 군대에 이게 별 세 개짜리, 별 한 개짜리고 우리는 국민의 용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가족과 자식과 아들은 없는 거요. 오직 국가를 위해서요. 아멘. 황동성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후회해. 감사하지요. 감사해. 네. 일로 가까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홍동명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홍동명 목사님 설교 오늘 잘 들었죠? 그런데 원래 교단이 고신이잖아. 골 때리는 곳이. 고신인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성령 세례 지금 어제, 그저께, 오늘도 계속 가는데, 이 권사님이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성령적으로 딱 정돈한 것은, 이거는 이제 정돈이 되지요. 아, 성령아, 내가 받은 게 그래서 충분했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황유성 장로님이 별 세 개 당부합니다. 황유성 장로님 신들고 장로님 나와요 라고 하잖아요. 성령세를 어떻게 받았느냐 낮춰도 되니까 잘 봐요. 근데, 야, 마이크 안 들어가지고 와라. 안 가져가지고. 안 가져가지고.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도 못 받는 인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다 감고. 그래서 일단은 시동이 권사님으로부터 걸렸는데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개념, 생각 그것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게 됐어요? 성령이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혹시 내 추측에 신체 수 없었어 내가 어찌 군인의 마누라가 되냐 슬퍼해서 때려치고 도망을 가서 안전한 땅놈한테 시집을 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혹시 성령이 왔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면 도끼를 안 되고 어떻게 어느 날 생각이 거기 가지고 서울에 결혼하니까 어디서 가는 것은 임진강이 있는데 그쪽으로 저 고사단 임진강 그쪽으로 갔더니 대대장만 중대장때는 교회가 없어요 군대 안에 중대장? 네. 중대장은 대위인데 교회가 없고 연도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려면 교통이 너무 어렵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뭐 습관이든 아니든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서 집안에서 계속 3대, 4대에서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주위는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렇지.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교회를 가야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지. 제 전방을 보내니까 이제 예. 교회를 못 갔어요. 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꼭 좀 요것만 되도록 만들고 그렇지. 교회 한번 지옥 간다. 습관적으로 가는 교회를 못 가게 되니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중대장이 끝나고 연대에 같은 장교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서 섬의 교회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내 교회에 교회라고 가게 되었죠. 연대교회가? 예.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성령 세례란 말은 잘 쉽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성인이죠. 그냥 내가 아니죠. 사마는 마음이 있어서 또 그때 교회에 이제 첫 목사님이 정은일 목사님이 계셔서 누구? 정은일 본목이 계셨는데 영국 지금 살아계셔? 예, 초기 목사님인데 교회에 정 뭐라고? 은일 정은일 목사님 예. 나한테 찾아오시오. 우리가 상금 줄 테니까. 그것도 다 가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끔 가다가 희귀한 사람이 있어요. 정은일 목사님이 골 때리려고 우리 고신입니다. 고신이야. 아니 고신청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 고신청 목사님인데 야. 그래서 귀한 분들 모시고 공연 찾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공연 찾고. 이야. 그리고 고신이 새벽기도 가면은. 네. 전 교인 중에 가장 늦게 일어났었어요. 일어나시고 기도를 아, 목사님이 네. 지금 목사님 어디시겠어요? 부산의 고원교회라고 빨리빨리 전달해서 목사님 잘 찾아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 자주 부흥회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 본인교회가 스펙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부터 스펙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펙기도가 마음에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스펙기도는 저는 일반 교회처럼 4시 반에 5시에 스펙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는 스펙기도를 그 어두운 데 수성물을 지나서 교회 스펙기도를 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스펙기도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왜 불이 안 켜져 있지? 서성대에 나간 교회 계단에서 차가운 데 계단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조금 뜨거웠는데 근데 원래 새벽기도는 그럼 몇 시였었어? 근데 부림교회는 5시 반에 해요. 아 5시 반인데 새벽 4시에 갔구만. 네 4시 반. 그래서? 그래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마한 마음이 뜨겁게 생겼는데 공연을 하면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도 성령 세례란 단어는 말을 안 예, 세례라는 성령 세례란 단어는 생소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 그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시구나. 분명히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정권 하자는 새벽기도 나가서 예. 새벽기도 하니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데 주말로 부흥회를 하니 부흥강사가 잘하는가 봐. 부흥강사가 여러 분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아,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부흥강사들이 군대교회 부흥회하러 그러면 안 가거든 잘돼. 사례를 안 주니까 군대가 부흥회하러 그러면 안 가거든. 돈을 안 줬는데 왜 가냐고. 근데 그 부흥회 간 강사님들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흥회를 마치고 마음이 많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했지. 최 목사님도 방언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까 정무성 예, 목사님이야? 예. 방언이 본인에게 얼마나 유익한데요. 그러니까 그 골 때리는 곳은 즉 군목이 예.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증거잖아. 예.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보세요. 예. 이거 고신이 맞나? 이거는 좀 짜증나. 방언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유익한데요. 유익하니까. 예, 그 말이 아, 그럼 나도 방언 내일 받아야지. 그 목사님, 여기 강사는 특강 강사. 왜 최 권사님한테 방언을 받으라고 말했는지 그거 한 테마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받아보세요 하면 제안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그럼 방언을 본인에게 유익하다는데 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내일 방언 받는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오셨 방언을 받고 나니까 아 지난번에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를 배워주셨어요. 아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받고 나니까. 아 근데 예. 이제 받는 과정을 썼는데 예.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아보세요까지 이야기했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 네.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잠깐. 말씀이고 나로다 하신 말씀이고 나로다 하는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아 그러면 말씀대로 병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저녁에 고린도전서 열심히 읽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가면 좀 이상하니까 좀 더 빨리 가서 새벽 4시에 방언을 주시하려고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딱 목이 걸리면서 목에 목이 그 순간을 찾았어요. 목에 목이 막 아주 탁 막히면서 혀가 말라붙었어요. 혀가 쫙 닫아붙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막 나온 것처럼 랄랄랄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거이 터지기 전에 과정은 그래서 말하면 결국은 사모함이야. 예, 사모. 사모함, 사모. 잘 들어주세요. 사모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해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나이 다 미치는 거 아니야?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마음의 평안이 오지. 예, 전혀. 기쁨이 오고. 예.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데. 성령을 거듭날 때 기쁨 있잖아. 예. 성 속죄함이. 예. 그거와는 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 방문을 이제 하고 시간이 돼서 밖에 나가니까 나무도 나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 보냈어요. 좀 가야 되는데 69년도에 국제공사님의 성령세례 받고 나가니까 나무들이 다 마음을 했다고. 권사님이 이렇게 보증을 해줘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잖아. 아무리 낭만을 해도.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하고. 새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이 또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권사님은 그때 나무들이 말하는 건 기억이 뭔 말을 하는지. 자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연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하나님의 원성을 듣게 됐다. 근데 나무들이 자연이었어. 이 나무는 이렇게 말하고 저 나무는 저렇게 말하고 아니라 예. 첫 나무가 다 합창으로 말을 하는데 예. 나한테 그때 말을 드려요. 너 참 잘했다. 첫 나무들이 다 너 참 잘했다. 뭐인 간에 성령 세례 받은 걸 잘했다. 말이 통하는 년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이 한번 터지니까 너무 기쁘니까 네. 계속 하게 돼. 아 계속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네, 의미로 지금은 방언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내가 제일 잘 제가 안 했어. 공동묘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계속 오중사라고 하던데 시하면서 네. 랄랄라가 나오다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름을 타고 방언이 또 막 바뀌지 계속 바뀌어서 계속 바뀌어 예, 랄랄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고 바뀌고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도 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절대가 안 됐어요. 절대가 안 됐어요. 혼자서 이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절대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본인 가족이니까 뭐 할 일도 없고 백화점 갈 돈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서 자고는 퇴근할 때까지 계속 방언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정신이고 계속 말이 전쟁이 안 되고 또 전쟁이 안 되면서 단어가 바뀌어서 한국어 말이 안 됐어요. 그때 장로님 방언을 한번 들어보자. 장로님 그때 이 방언 받은 걸 알았어요. 장로님 왜 목사님 죄를 막으라는 죄를 받게 하는 이 지방을 홀딱딱 까발린다고요. 저도 방언을 굉장히 보내죠. 원했어요? 같은 공에 참석했습니까? 아 그럼 아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 부대 장병들 방문받아놓고 그래서 오는데 그 어느 부흥회에서
저의 숫자도 기억합니다. 104명인데 네. 오늘이 마지막 도움이 마지막 날인데 아. 하나님 영혼들한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장군은 그때 계획이 된 거였습니까? 중령이요? 네? 대대장 중령 중령 공소부대 있을지 이야 중령이면 지금부터 말 한마디면요 중령은 하나님이요 아니야 그래서 교회 가! 그러면 안 가면 그 완전히 사연이 되겠다 사연은 아니고 교회 이제 기독교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교활동 가라 종교활동 가라 그리고 일찍 사령한테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요 작업이 있으니까 별로 보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104명한테 전부 박수 주셨어요 아니 전화 안 주셨어요 최권사님 방금 받고 난 뒤에 얘기죠 최권사님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았고 먼저 받았고 그럼 그때 장군님은 방금 했어 안 했어? 보내주셔 본인도 안 하면서 방금 받으라고 난리야 아니 네.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웠어 그러고 병사들은 이놈들 이제 전역하면은 교회 다니던 놈들도 안 다니니까 안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니 이 시간에 전 세계가 이 방송 다 듣거든요 아마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전파전파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들어요 한 달 지나면 지금 명령하세요 그때 교회 다녔던 이 우리 병사들 지금 명령한다 다음 주부터 교회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 저 도전하는 마음에서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도 무척 사모하고 저도 주시하고 했는데 그날 9월 마지막 날인데 전부님 말씀은 상사 하나가 가족은 저희하고 같이 유지할까 하고 하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상사 하나가 근데 제가 이제 막 오늘은 밤은 끝을 내야겠다 하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상사 가족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상사 부인이 네.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고 오늘 예, 제가 끝날 때니까 오늘 아니면 대학 가시면 우리 저 김 상사는 남편은 교회에 이제 멀어집니다 오늘 꼭 방언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평 시내를 다니면서 몇 군데 술집을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김찬이 타라고 이제 한 8km 되니까 한 15분, 20분 되는데 가면서 제가 이제 야, 나는 너희 가족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듣던 말이고 하는데 왜 교회 술을 왜 좋아하냐 막 그 차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술 냄새가 그래서 교회 가서 뒤에 앉혔습니다 강제로 술집에 술 먹는 놈을 강제로 진짜에 태워가지고 공회에 데려가서 앉혀놨는데 앉혔더니 병사들 방언 터질 때 아 이런 거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놈 뒤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나도 받았지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했던 말이 생긴 게 이 사람이 이제 방언을 먼저 받고 하나님이 뭐 좀 일을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뭐 방언도 크게 주셨고 통변에 말하면 그 목사님하고 방언하고 항상 거기에 세트로 따라다니 통변하는 방언 예언 통변이 거기 한 세트야 그러고 이제 제가 작다거든 이사 다닌다고 이제 그랬는데 자다가 저는 예민하니까 자다가 소리가 나서 일어나면 이 사람은 자고 있는데 성령이 기도 속에 자면서도 방언을 하죠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녹음도 해놨습니다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하는데 세상에 하도 이사를 많이 하니까 어수선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한테
열등감이 찾아가지고 열등감이 저는 또 방언을 주실 때 이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는 건지 저는 뭐 이제 안에 되게 살고 있습니다. 다 달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성령님들을 40년 50년 이끌었는데 나는 이 마지막 날 끌어갈 때는 숨이 멈춘 이 방안 안 받으면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렬하게 내가 끌어갔는데 그 붕의 마지막 날 방언이 다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터지면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방언을 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방언 안 터져도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100%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마지막 날 해놓으면은. 근데 이제 이제 주일학교 선생 중에 지 혼자 방언을 못 받았어. 전체가 다 받았어. 주일학교 처녀 때들은 또 그때는 막 비교 50%인데 왜 나는 막내 안 됩니까? 해서 낙심하여 막 아침에 이제 저녁에 자다가 울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버렸나? 왜 막내 안 됩니까? 하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자기가 올라타기 전에 버스 문이 닫고 갈라 그래. 갈라 그러니까 얘가 주일학교 선생님 아저씨! 할 때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을 놓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억자고 난 뒤에는 술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 아들을 시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이야.